성경 정말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그렇게는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쉽게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네. 얼마나 쉽게 썼어요? 이야기야 다 이야기. 그렇죠?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래서 끌고 왔다. 이야기 아니에요. 어렵게 쓴 건 뭐 있어?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워. 간단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어렵게 써놓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우리 생각처럼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처럼 쓸 수도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도 우리 식으로 안 쓰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걸로 어떻게 해. 그렇죠? 미국 사람 보고 한국말로 써란 말하고 똑같이. 아닌데 뭐 다른데 뭐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왜? 어떻게 만들라고? 쉽게 만들라고.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살아줬어.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줬어. 그런데도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그랬어? 왜? 조건적이 맞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읽어주신 책이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머리가 좋은겨. 여러분 머리 이상구 박사보다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저 머리 그렇게 기통차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보다 IQ가 높은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높은 IQ를 가지고 다 어디에다 써먹어요? 조건적인 데 써먹어요. 저는 별로 좋지도 않은 IQ를 어디다 써먹어요? 철저히 무조건적인 데 써먹으니까 현대의학이 뉴스타트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그것은 이상구가 분석해낸 게 아니라 성령이 이상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왜 가르쳐줬어요? 배울락 하니까 가르쳐줬지. 다른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가르쳐줘요. 왜? 배울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자, 베드로도 어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요한도 어부예요. 이 어부들이 고기 잡는 데만 취미가 있었는데, 아, 그 취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닐 텐데. 응.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우리가 회당에서 배우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닐 텐데. 라는 누구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어느 정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직접 보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가르쳐줘. 그래서 결국은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겪어본 사람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사실은 몇 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뭐예요? 선지자들. 그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아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8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상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셉 스미스니. 예. 그래서 그 이상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선지자래. 그런 사람들이 한 너댓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러나 어떤 한 선지자라고 한 사람은 삼천포로 실컷 빠지다가 다행히 바른 길로 들어왔어. 그 선지자에 관한 책이 제 빨간 책이에요. 그래서 3000% 쭉 빠지다가 다행히 네, 방향을 바로 잡고 그래서 이분은 초기에는 굉장히 틀린 가르침, 철저히 조건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나이 61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칙,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만들어 뭐예요? 주셨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를 끝내주셔서 도장을 치시고 결제를 끝내주셨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와이시라는 엘렌 와이시라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올바른 깨달음을 깨닫고 완전히 그 가르침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선지자가 그렇게 엉터리다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다가 급선회해서 드디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을 하나의 샘플로 1800년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대개 사람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착하면 상 주고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 그러다가 성령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착 변했다. 저도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릴 때 고기는 물론 못 먹게 했지만은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하고 그 애들을 세상에 그 4살짜리 5살짜리 그 애들을 세상에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라고 뭐예요? 가끔 가다가는 좀 사줘야지. 근데 막 절대로 안 사줬다고, 절대로. 그런 절대를 뭐라 그래요? 절에 담뱃대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에 무슨 담뱃대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래가지고 뭐 온통 못 먹는 것밖에 없었어. 그 애들이 그 당시 애 엄마와 애들이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라면. 저도 라면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예, 네. 신촌에서 그 의과대학 댕긴다고 하숙 생활할 때 그 당시 최고 음식이 라면이었어. 그때 라면이 삼양라면이라. 요즘은 없죠. 아직도 있어요, 삼양라면. 삼양라면 한 개 끓여가지고 그 냄비. 네. 끓여가지고 그게 계란 하나 풀고 파 썰어 넣으면 끝나. 더 이상 좋은 맛있는 음식이 없어. 그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아직도 생명을 모를 때, 그 당시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면 병 다 낫는다는 식이야. 아시겠죠? 운동하면 병 다 낫는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안 하면 불안해진 사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곤해도 자기가 피곤하다는 것을 뭐예요? 의식을 못해요. 오늘은 몸 컨디션이 안 좋구나, 좀 쉬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 왜? 운동 안 하면 무조건 암이, 뭐예요? 재발될 거거든.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운동에 대한 뭐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운동을 절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하루에 3시간은 뭐 보통이고, 4시간, 5시간을 산을 헤매고 댕겨. 그거는 분명히 과로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절제란 게 있어요. 절제.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 여러분이 절제 안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게? 예, 믿음,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라면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건강식을 철저했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건강식을 그렇게 할 동안은 별로 건강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건강식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또 누가 또 뭐 끓여 먹고 뭐 요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생식을 다 해봤다고. 그 생식을 어떻게 해야 돼? 밥은 어떻게 먹어요? 비닐봉지 있죠? 거기다 현미쌀을 씻어가지고 넣고 물을 조금 부어. 그래서 하룻밤 재우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현미쌀이요 좀 물렁거려요. 그래서 좀 씹을 수 있어. 그래서 세상에 생쌀을 씹으면서 벤츠를 운전하고 댕겼다. 하여튼 지독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은요 별로 건강하지. 그리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제가 그렇게 생명을 모르고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초창기니까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제가 굉장히 조건적으로 엄격했어요. 그게 이혼의 원인이 됐어. 그런데 그 애엄마도 라면을 참 좋아해. 애들도 라면을 참 좋아해. 그런데 아빠도 먹고 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라면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라면을 몰래 끓여가지고 저한테 들킬까봐 화장실에 가서 먹었어. 그러다가 라면 냄새가 나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4살 때인데 냄새 나는 곳에 가보니까 화장실이거든. 그래서 보니까 누가 라면을 먹는데 그게 바로 엄마야. 그래서 그 화장실 안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라면을 나눠 먹었어. 참 눈물 나는 얘기죠. 그런 아빠가 지긋지긋했겠어, 안 했겠어? 지긋지긋. 그 지긋지긋 가지고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빠, 이런 남편하고 살 수가 있어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뭐 별로 건강에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배우면서 찬바람이 쌩쌩 나던 아빠가 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적으로 철저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애들하고도 다시 가까워지고 내 건강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저도 좀, 내 자신도 좀 부드럽게 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되게 좋아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 뭐, 한 달에 한두 번쯤 아이스크림 들어갔다고 해서 난리가 나거나 뭐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물투병하고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철저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해물은 절대로 안 먹었어. 특히 뭐 영적 대게 이런 거 새우. 근데 영덕 대게를 제가 한 35년 만에 처음 먹어봤어요. 한달 전인가? 우리 두경석 씨 아버님이 이렇게 롯데 그 근사한 리조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뷔페 비쌌어. 1인당 4만 5천 원인가? 그런 데를 이제 초대를 해 주셔서. 근데, 경석 씨 아버님은 영덕 대게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촥 해서 살을 발라가지고 제 접시에다 놓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래간만에 맛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흑이 아니면 뭐예요? 백이요. 좌가 아니면 반드시 울어야 되고, 너무 그렇게 경직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한번 잘 대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규칙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는 그럴 수도 뭐예요? 있다.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두 번 정도는 그 좀 이제 그 비싼 뷔페에 초대를 받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어예요, 연어. 연어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연어 회를 먹는 거를 보고, 아, 이상구 박사, 이제 뭐요?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아, 생선 먹더라. 네. 이제 이래 쌓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정말, 이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게 해 나가면, 오해를 뭐예요? 네,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뉴 스타트는 뉴 스타트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옛날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이야. 덧정 없는 사람들. 뉴 스타트 한다면서 영 지긋지긋한 그런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도 옛날에는 온 가족 중에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횟집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이런 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 예. 그런 지긋지긋한 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네. 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만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참 유대인들 대단했죠. 뭐 사실 그럴만도 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교육이 없어. 완전 뭐예요? 무식이고 우상숭배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을 볼 때는 바보들이야. 그래서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네들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그 이방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한다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이 온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그것이 쫙 퍼졌어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와, 그 예수야말로 정말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 멋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로 차이가 뭐예요? 없어지게 됐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들이 뭐예요? 같아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아주 힘들어졌어. 전통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거 뭐예요? 없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뭐를 자랑으로 여겼냐 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다 태어나서 8일 만에 뭐를 해요? 할례를 합니다. 그거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친자식들이라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몸에 나타난 표예요. 그래서 할례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아주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꽉 여기에 박혀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자 할례 받는다는 건 어디다가 할례 받는 거요? 몸에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를 받는 것은 껍질을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덮여있던 껍질을 잘라내니까 이제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빛을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야, 그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 아니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할례란 게 무슨 상관이냐? 어디가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르치면 그 지긋지긋한 그 조건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마음의 진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그 배경을 알고 이 얘기를 읽어야 돼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힐난 베드로를 뭐 비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비판했냐 하면 베드로가 무할례자 할례를 하지 않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뭐요? 식사를 같이 함께 먹었다. 네가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뭐예요? 있느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도 바울만큼 깨달음이 뭐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야. 아직도 덜 떨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베드로가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하여튼 유대인은 이방인 집 안에도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이제 베드로 역시 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뭐요? 이 사람들처럼 이방인과는 아예 상종하는 것을 아주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려면 성경 공부도 시키고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하려면 이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방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방인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집에도 뭐요? 들어가고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해서 교제를 해야만 이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 이방인 중에 그 코닐리아 한국말 성경대로 하면 고넬료. 오늘은 코닐리아. 고넬료라는 아주 이방인 신사가 있었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제 완전 초보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뭐예요? 도와주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철이 든 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마저도 그 정도로는 아직도 깨어나지는 뭐예요? 탄 거야. 그래서 베드로하고 나중에 어떤 때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논쟁도 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 당신은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 너무 무조건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때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나의 자초지종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서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잔뜩 들어서 보자기 안에 그 쫙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먹어서는 안 될
영덕대게를 비롯해서 새우, 뭐 전복, 이런 온갖 소위 성경에서 가르친 부정한 것들이 꽉 찬 거야. 그런데 그 본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보재기를 내려주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게? 그러면서 보재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먹으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를 먹으라 그래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본의 진위이 뭐였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먹으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과 교제하고 뭐예요? 걔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뭐예요? 충성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베드로는 뭐예요? 몰랐던 거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입니다, 사도. 예,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야. 사도라면 선지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도는 12명밖에 없어. 이제 사도 바울은 좀 예외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보다 더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보재기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뭐라 그랬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고요. 이런 거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일도 없고 지금도 먹을 생각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랬게? 지금 쭉 읽으면 나오는데 시간 절약상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니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기 있는 각종 이 부정한 음식들을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도 내가 뭐요? 죄를 사하고 구원을 했으니 이방인도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뭐요? 교제하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집에도 가고 그래라는 뜻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뜻을 사도가 말이에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높은 사도도 예수님의 뜻을 100% 잘못 오해할 수도 뭐요?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기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도 초창기 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뭐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선지자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고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요? 선지자도 뭐요? 심지어는 누구도
사도도 선지자보다 더한 사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니까 절대로 안 틀려. 이게 말도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선지자라도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고, 사도라도 베드로 같은 사도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틀릴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또 실제로 틀리는 장면을 성경에다가 뭐예요? 기록해 놓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베드로도 실수한 게 많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뭐를 실수했네요. 그 몰라. 아시겠죠? 베드로는 실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이제 비판을 한다고. 자, 그건 그렇고. 아,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걸 태어나서 먹어본 일도 없고 입에 대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뭐요? 안 먹을 건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하고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은 동문 뭐예요? 동문서답이야. 사도가 세상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도 틀릴 수가 있는데. 아, 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에서 그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틀릴 수 없다. 이거는 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소리, 요즘 천주교에서도 그런 소리 안 가르쳐. 옛날에는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천주교 교황은 절대로 틀릴 수 뭐요? 없다. 뭐 그러면 천주교 교황은 나이 들어서 병들지도 않고 안 죽어야지 뭐.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이 틀린 결정을 한 게 많아요, 많아요. 뭐 수두룩하죠. 그런데도 옛날에는 천주교 교황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또 그거를 믿는 천주교인들도 많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는 절대로 틀리지 않은 그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상구가 하나님 같았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꼴통아, 그랬을 거야. 그렇죠? 내가 뭐 먹는 거 얘기하는 줄 아냐, 이 꼴통아.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그 보자기를 내려보내요. 그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먹는다는데요. 두 번째도 베드로가 못 알아먹어.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그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또 뭐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뭐요?
말라. 나는 이방인들도 뭐예요? 다 죄를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뭐예요? 친하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못 알아먹었습니다. 세 번째도 못 알아먹었어. 세 번씩이나. 자, 사도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뭐예요? 있어요. 틀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세 사람이 베드로 집에 와서 아마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보니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때 누가 말씀하사?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뭐요?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요? 가르쳐 줬어. 그 보재기 얘기는 먹는 그 얘기가 뭐요? 아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이방인도 어떻게 품으라는 말이다. 아, 그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요파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라는 사람을 좀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만나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가르치라는 거지. 그렇죠? 복음을 더 전하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초대를 해라. 그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안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가르치라 함을 와서. 그래서 이렇게 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고넬료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무조건적 사랑이요. 뭐 회개했어?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 얘기를 아직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고 뉴스타트를 하라 그러면,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몰라. 모르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뭐요? 뭐 고기 먹고 영덕 대게 먹고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참 성경을 유치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저 누구 원하는 대로 누구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내 생각대로. 그게 건강에 나쁘다 그래도 하나님 먹으라 했다는 거야. 이래서 성경은 각자의 입맛대로 풀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그냥 타락한 입맛대로 풀 수는 뭐예요? 없고 정말 성령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정직한 음성,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